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2일차 수업할 건데요. 지난 이제 첫날 수업했던 거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채널은 방금 전에 우리가 개설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을 꾸미는 작업을 아직 못했어요. 이걸 이제 오늘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에 올릴 나만의 컨텐츠를 어떤 것을 할 건지 기획을 해보자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강의에 관련된 내용을 컨텐츠를 업로드 하는데, 우리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컨텐츠를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아. 이런 거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난 목공을 잘해. 뚝딱뚝딱하면 강아지 집도 금방 만들고, 뚝딱뚝딱하면 뭐도 잘 만들어. 이런 목공예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만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남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해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 가보면 별의별 컨텐츠들이 다 있어요. 뭐 비뇨기과 의사도 나오고요. 산부인과 의사도 나오고. 그 유명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도 유명해지더라고요. 제가 채널 한번 검색해 볼게요. 목사님도 나오고 스님도 나오고 신부님도 나오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여기 있다. 여기 지금 네 분이 나오는데, 요 왼쪽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고, 가운데 스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신부님이시고요. 요두 번째 채널에 있는 왼쪽에 계신 분은 원불교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거에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어떤 종교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인으로서 급여를 받으시는데 급여 체계가 어떻게 되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분들도 군대를 갔다 오시니까는 이제 군대 생활했던 얘기라든지 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모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노래를 만나서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기 굉장히 많아요. 신부님은 머리 스타일이 스님하고 비슷하다고 어디 가냐면 스님 취급받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는데, 뭐 님과 함께 시즌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하느님, 여기는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도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여기 있는데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도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신기하죠. 이분들이 이네 분이 모여서 채널을 개설한 건 아니란 말이야.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럼 이분들은 각각 채널이 있을까? 이건 모르겠어요. 뭐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리고 어떤 신부님은 또 신부님 이제 포교 활동 이제 신부님 그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 속의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좋은 말씀 나누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좀 특이한 컨텐츠죠. 이런 거는요. 특이한 컨텐츠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방송국에서 한다 그러면 뭐 예능 프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뭐 드라마나 이런 걸할 수도 있는데, 특이한 이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내용들을 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 팬플로 연주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연결됐네. 여기 최창현 신부님, 이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팬플로 영상을 이제 보고 나니까는
그와 연관된 것들이 여기 쭉 떠요. 여기 팸플릿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상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그 아시안 게임 끝나고 전국체전 시즌이더라고요. 전국체전 시즌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니까 뭐 천수경 얘기도 나오네요. 불경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래식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명작 OST라든지, 뭐 첼로 연주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방송국에서 해줬던 건데,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거를 클릭해서 재생이 되면은 저장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 채널을 다시 보여드리면, 제 채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요, 채널, 채널 그 아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기 여기 채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요건 이제 사진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 좀 전에 채널을 개설했을 때 뭐 동영상, 뭐 재생 목록 이런 것들은 보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 밑에는 없잖아요. 아직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요런 거를 이제 꾸미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문을 꾸민다고 보시면 돼요. 대문. 누구 블로그에 가면 대본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를 잘 꾸며놔야 남들이 보기 좋아하니까는, 이런 블로그 같은 거. 여기도 이제 채널 아트라고 하는 이런 게 대문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프로필 설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들이 있단 말이야. 카테고리들이. 이런 카테고리들 만드는 것이 유튜브에서는 재생 목록이라 그래요. 재생 목록. 그래서 재생 목록이 종류별로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소확행. 제가 이제 그, 낭독하는 거를 공부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낭독 활동과 공부를 했는데, 기본 과정은 다 배웠는데, 봉사 활동을 하려고 봤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하고, 여기까지만 이제 몇 개만 올렸었어요. 수업한 내용을. 근데 이제, 우리 담당 선생님이 보시더니, 곤란스럽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강의하는 커리큘럼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면 좀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영상 업로드를 제가 이제 중단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인기 많았던 메타버스. 이것도 이제 강의를 오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서울시 메타버스 노래 경연대회가 있어요. 노래 자랑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메타버스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해가지고 재밌게 했다라고 해서 상을 받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유튜브 제가 관련된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동영상 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블로그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기관에서 강의한 것도 있고, 자격증 관련된 강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여기다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스마트폰에 관련된 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스마트 워크라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연동시키는 과정들이에요. 제 스마트폰에는 캘린더를 연결해서 제 일정을 등록을 해놨는데, 제가 이 시간에는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저희 가족들이 알아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캘린더랑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가족들이 알게끔 한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일정을 제가 이제 공유를 해서 아이들 일정도 제가 공유를 해서 확인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스마트 워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컴퓨터 조립, 정비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해놨어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했었고, 코딩에 관련된 거, 뭐 포토샵 이런 거, 이런 것도 해놨고요. 디콘 기양이라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기획하는 거, 기획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있고, 대체 인력 뱅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강의를 제가 해놓은 거를 여기다 다 목록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드라마도 있는데, 드라마 뭐 태왕사신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장금도 있고, 불멸의 이순신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그 안에 드라마 전편이 다 들어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생방송한 것들이 있어요. 생방송하는 거. 생방송 연습했던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교육받으러 강릉을 가는데 벌써 2년 전이네요. 그 기차 안에서 이제 강릉 가를 때 기차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놨었어요. 근데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이거 메타버스에 관한 거라든지 이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공원에서 이제 촬영한 거를 가지고 생방송했던 것도 있네요. 사실은 생방송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3, 4시간씩 생방송을 해야만이 승부가 나는데 참 어려워요. 저는 2010년 11월 20일 날 유튜브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3년 됐네요. 그렇죠? 조회수가 238만 회 정도가 되는데 이때 유튜브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이때 가입만 해놓은 거고 영상 중에는 날짜 선을 보면은요. 요거. 이게 제일 제가 먼저 올렸던 거 이건가 봐요.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국방부로 이제 올리려고 이제 작업을 했던 건데요. 마포 가든호텔, 봉덕도 로타리에서 교통봉사활동 하시는 내용을 촬영을 했는데 정지 신호가 나오면 이 경광봉으로 정지를 딱 누르면 차들이 딱 서야 되는데 잘 안 서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카메라를 좀 조그만 걸 갖고 나와가지고 그게 잘 안 되길래 다시 촬영하자고 얘기를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출동하면 들고 나가는 거 그거를 갖고 나가서 촬영했는데 정지 신호 땅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차가 착 줄 맞춰서 쓰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이제 90세 되셨어요. 이거 이제 그 전에 이제 촬영했던 이제 영상이라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못 하시지 연세가 있어도 못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 아이 막내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 영상을 만들자라고 했나 봐요 학교에서.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제가 만들게요 라고 얘기를 했나봐. 그래서 제 캠코더 들고 나와서 막 여기저기 찍는데 한 며칠 고생하더니 아빠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교과 mp3하고 여기 영상에 들어갈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있길래 그거를 다 받아서 작업을 해가지고 cd로 제작해서 보냈더니 학교 선생님이 너무 길어요. 뭐 사진이 너무 많아요. 좀 줄일 건 줄여주세요. 라고 한 6번, 7번 정도를 서로 이제 교환하면서 CD로 제작한 걸 다시 보내드렸는데 한 7번째 될 때, 예, 요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애 졸업식 때 영상을 틀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6학년 졸업할 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모습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과정들. 그런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려놨었어요. 9,200번 정도 조회가 됐다고 나오네요. 이건 이제 저희 동네 공원에서 촬영한 건데요. 저작권 침해됐다고 통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게 왜 침해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유명한 곡들을 배경음악을 썼었어요. 그땐 그걸 몰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모습들을 촬영해서 올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이야? 12년 전이네요, 이거는요. 12년 전. 이건 10년 전. 그리고 이제 9년 전. 9년 전서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거지. 2014년도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아요.
유튜브 한지는 뭐 2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몇 개만 이제 연습도 한번 올려봤던 거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이제 오늘 공부하실 거는요. 여기는 사진 올리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 아트라고 하는 이해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겁니다. 재생 목록 관리하고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채널 이름, 아이콘 변경하기 이런 거를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방망래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모자를 쓰고 뭐 고양이 키우는 집인지 여기는 또 고양이 얼굴을 넣어놓고 여기는 또 하마 얼굴을 넣어놓고 이제 눈하고 코 모양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를 이렇게 해놓긴 했었어요. 여기 이제 채널 아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 만드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본인의 사진이 필요해요. 반드시 사진을 올려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진을 올려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본인 사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난 글쓰기 하는 거를 할 거야 그러면 펜을 잡고 있는 손 모양을 촬영해서 올려도 돼요. 그거로 이제 사진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든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이 찍은 사진이 내 컴퓨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찍은 사진은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이 찍은 사진을 내 컴퓨터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시려면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옮기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네이버 마이박스라고 있어요. 마이박스로 전송하고 그럼 이제 PC에서는 네이버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 직접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내 컴퓨터에다가 카카오톡 앱을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내 찍은 사진을 내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면 PC 버전에서 카카오톡에 접속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많이 쓰는데 반대로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카카오톡 단톡방에다 이거를 보내요. 추석 잘 지내세요라고. 근데 스마트폰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이걸 저장해 놓고 얘를 이제 올려놓고 나면 스마트폰에 있는 마이박스로 가서 얘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방법은 반대죠. 반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를 갤러리에 들어가서 마이박스로 공유를 시키고 네이버에 접속해서 마이박스에 들어가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여기 있는 거 클릭해서 내려받기 누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선생님은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뭐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윈도우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예전에는 저도 아래쪽에 있어서 클릭 했는데 지금 올라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요 사진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제가 제 얼굴 찍은 사진인데 요거를 제가 프로필을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요거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자, 네이버는 제가 이제 닫을 거고요. 안 틀 거니까 닫고 유튜브로 오시면 여기 얼굴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카메라 아이콘이 떠요. 그럼 클릭하셔서
그럼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거로 전선 바뀝니다. 화면이. 잠깐만. 갑자기 화면이 사라졌어. 자, 여기 보시면 동영상 관리라고 있거든요. 요거 누르셔도 돼요. 맞춤 설정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화면으로 변경이 돼요. 여기 있는 사진 자리를 클릭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뜹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왼쪽에 이제 아이콘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브랜딩에 가보시면 레이아웃 브랜딩 기본 정보인데 브랜딩에 가시면은 이 얼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변경할 수도 있고 얘를 삭제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올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업로드라고 말이 뜰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누르세요. 누르시고 나서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변해요. 이 크기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엉뚱한 데가 비춰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본인 얼굴이 이렇게 잘 나오게끔 이렇게 놓고 완료를 누르면 사진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제 게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바뀌고자 하는 사진으로 이제 아이콘이 바뀔 거예요. 저는 이제 인증을 받으라고 하네요. 인증을. 인증 받는 거 어려운 건 아닌데 제 핸드폰으로 인증이 올 거란 말이야. 지금 제가 사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너 맞느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예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비로소 이제 본인 인증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 사진이 바뀔 거예요. 처음 하시면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기존에 사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바뀌나 한번 볼까요? 제 채널로 다시 들어가서 안 바뀌네? 잠깐만 다시 변경해 볼게요. 또 인증 한번 받을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제일 위에는 채널 아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포토샵을 할 줄 아시면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포토샵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1년 동안 만들려고 애를 써도 못 만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미리 캠퍼스라고 검색해 보세요. 미리 캠퍼스.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더하기 버튼 하나 누르면 창이 하나 열리거든요. 여기다가 미리 캠퍼스라고
미리 캠퍼스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얘를 한번 호출하세요. 미리 캠퍼스를 검색을 해서 이 미리 캠퍼스로 접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상에 있는 채널 배너라고 해요, 배너.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 채널 배너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채널 배너는 2560 곱하기 1440 해상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미리 캠퍼스라는 이 앱상에서 만들면 수월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을 한다 이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입을 한 방법은 네이버로 가입하셔도 되고 지메일 계정으로 가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기존에 가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인 유지 알람과 로그인 유지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는 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유지를 해 눌러도 되지만 보통 본인 컴퓨터가 아니라 공용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유지 알람을 쓰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 하는 거 이제 첫 달 공부했던 게 여기 이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먼저 디자인 만들기를 누르실 거예요. 디자인 만들기를. 유튜브에 관련된 걸 만들 거니까 유튜브를 가시면은요. 유튜브 누르면 채널 아트를 누르실 거예요. 채널 아트 2560에 1440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화면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제 만들어지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근데 썰렁한 아무것도 없는 데다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제작할 건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지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뭐 배경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글꼴이라든지 이런 여러 등등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요소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또 저작권에 유의를 해야 돼요. 근데 미리 캠퍼스를 이용하면 이런 배경 그림이나 글꼴이나 요소들을 저작권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글쓰기에 관련된 걸 쓰겠다 그러면 여기 요거 템플릿 검색에다 클릭하셔가지고 글쓰기라고 한번 검색해. 글쓰기라고 엔터 한번 써보세요. 글쓰기라고 여기 위에다 글쓰기라고 쓰시고 엔터를 치면은 글쓰기와 연관된 것들이 이 이름들이 여기 이제 샘플이 보일 수 있어요. 글쓰기가 아니고 저기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다른 거. 그러니까 원하시는 주제를 한번 여기서 써보시라고. 자, 만약에 이제 한국어에 관련된 거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다 한국이라고 쓰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림들이 뜨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모양새가. 그러면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눌러보는데 이제 불교와 연관된 거니까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거로 바꿔볼게요 제가요. 이거는 무슨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뭐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글자를 고치면 되고요. 여기다가 다른 그림들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요소라고 있어요. 요소. 그 요소를 누르시면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왼쪽 상단에 보면 검색하는 기능이 있대요. 여기다 이제 만약에 한국어라고 쓰시면 한국어라고 검색하는 것보다는 한글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한글. 그럼 세장대왕도 보이고 이런 것도 보이네. 클릭하면 일로 들어와요, 얘가. 그런데 어떤 거는요, 어떤 거는 보시면은요,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미리 캠퍼스라는 글자가 이렇게 뒷배경으로 깔려 있잖아요. 이거는 돈 내고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런 그림들은 어떠냐면 깔끔하잖아요. 그림 자체가요. 근데 요 그림은 제가 가져온 게 이 글자 뒤편에 미리 캠퍼스라는 영어가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요 상태로 제작이 되면 보기 싫거든요. 그건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하시고 그렇지 않은 거를 가지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이런 건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를 다시 쓰시려면 보세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는 그림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요 그림하고 왼쪽에 있는 메뉴 사이에 빈 공간을 클릭하면 아까 봤던 요소들이 보여요.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맨 왼쪽으로 가시면 이 네모난 거 네 개 보이시는 거 있을 거예요. 템플릿이나 글자 위에. 그 전체 메뉴라는 거 보이세요? 왼쪽에 템플릿이란 글자 보이세요? 그 위에 보면 이런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설정이라는 메뉴에 가서 그 안내선을 봤더니 왼쪽에 이렇게 세로 선이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보이고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있는 선이 있어요. 이만큼. 이만큼 선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내 채널에 들어오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면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고 요 밖에 있는 거, 요 밖에 있는 거는 PC에 접속하면 여기까지는 보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자는 안 보여요. 이 글자는 어디서 보이냐면 TV에서 유튜브에 접속하면 이 글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그림은 사실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래쪽 위쪽에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 중점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요 중심 안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왼쪽에 있는 요소에 가서 뭔가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그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면 되겠죠? 한국어 공부 나만 따라와.
그러면 뭐 친절히 알려줄게 라든지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런 글씨 있죠. 이런 글자. 이것도 그룹을 해제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제하면은 이게 이제 글씨 따로 움직이거든요. 이 배경도 따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라이브라는 거는 뭐 여기다 띄운다든지 아니면 좋아요는 여기다 이제 좋아요라는 아이콘은 지워버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쓴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이 글자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글자를 쓰시면 돼요. 보통 이거를 과거에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글꼴이 다양하지 않다는 건데 왼쪽에 보면 글꼴이 나타나거든요. 글꼴.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있습니다. 가나 초콜릿 글자체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글자체는 여기다 묶어놨어요.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 외계인 설명서체라든지 뭐 쿠키런 손꼽시체라든지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커져라 커져라 그러면 되고요. 굵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기울어뜨리고 밑줄 칠 수도 있고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곡선 곡선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림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림자, 외곽선 이런 것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이런 거는 단순한 글자예요. 그냥 고딕 계열로 쓴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쓰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너무 휘황찬란하게 만드시면요 오히려 안 보이더라고요. 단순하게 쓰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요소에 가시면 뭐 대단한 거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컴퓨터에 관련된 걸 요소를 찾아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나와요. 이런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배경이 이렇게 보이네요.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배경을 쓰려면 요 미리 캠퍼스라는 영어 다 글자가 가려져서 보기가 싫어요. 이거를 하려면은 돈을 쓰면은 이 그림만 보이는 거니까 저는 돈 안 내고 쓰려고 이건 안 쓸 거고요. 요런 모니터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글자를 입힐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글자를 입힐 수도 있고요. 자,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요. 지금 글자가 가려졌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잖아요. 맨 뒤로 보내면 이 글자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줄을 바꾸면 두 줄이 되죠. 두 줄.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배경 그림은 이렇게 좀 크기를 조절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래쪽으로 안 내려오네. 그 배경 그림 빼버리고 이거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어떨까요? 모니터에 글자가 뜬 것처럼 보기 좋게 나오죠.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해요. 사실은 저는 그림에 진짜 솜씨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 윤곽 디자인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냥 연습장에다가 대충 스케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이면은
왼쪽에는 어떤 그림을 하나 넣고 오른쪽에 어떤 그림을 넣는데 내 사진을 넣을 건지 어떤 글자를 집어넣을 건지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놓을 건지를 대충 스케치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요소를 가지고 한다거나 아까 템플릿에서 대충 비싼 거를 가져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만 만들면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게끔 완성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을 해보려 그래요. 근데 잠깐 하나 요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제 사진을 등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 사진을 여기다 미리 올려 놓은 게 있어요. 제 사진을 올려 놓은 게 있어서 이 사진을 클릭하면 이게 사진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놨던 겁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은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아 이런 거를 꾸미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장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가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운로드 누르시고 인쇄물 아니고요. 웹이라니까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웹이라 그래요. 그 JPG 말고요. 두 번째 있는 PNG로 하세요. PNG. JPG 말고 PNG로 하는데 PNG로 했을 때 투명한 배경을 할 수도 있고 투명한 배경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PNG로 하시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할 겁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얘를 파워포인트 파일로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PNG로 하시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제목을 지정, 제목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목을. 다시 볼게요. 다운로드, 고해상도 다운로드 누르면은 작품을 만드는 중 하는데, 저 상단에, 요 상단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떴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 그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그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컴퓨터 안에 다운로드란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이 돼요. 아까 그 펜 잡은 손 촬영한 사진 폴더 있었죠? 거기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정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는 이렇게 일단 저장을 해보세요. 자, 지금 채널에 이렇게 제가 이제 저는 배너를 기존에 만든 거를 변경을 안 하고 뒀는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제 쓰면은 누군가가 본인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든, PC로 접속하든, 선생님 채널에 누가 접속을 하면 선생님 채널 만들어진 아이콘으로 이 그림으로 배경이 나오니까 보기가 좋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서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수십 번, 수백 번 작업 연습을 하셔서 본인이 맞는 거로 수시로 변경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채널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이름, 사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떠요. 오른쪽에, 스마트폰에서 뭐 오른쪽에 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게 뭔가를 한번 보면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연습을 공부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한 거를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영상은 뭐를 만드는 촬영하는 영상일 것 같아요?
옷 입은 거 자기 옷에 뭐 뷰티 촬영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면을 바라보고 촬영을 하겠죠. 노출이 많지 않은 거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요, 어떤 게 있냐면 노출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예전에 배우였던 분인데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비키니 복장으로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 거라면 홀딱 벗고 하지 왜 그러냐, 이게 예술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복장을 가지고 피아노 연주를 하면 내 연주를 들을 거냐 이거야. 안 볼 거 아니냐. 내가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을 좀 감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접 촬영도 하죠. 근접 촬영. 이건 누가 촬영해 주는 거예요? 본인이 촬영할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촬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촬영하기 어렵겠죠. 누군가가 촬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유튜버는요, 혼자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음식 만드는 거를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음식 만드는 걸 촬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촬영해야 돼요? 나는 양손으로 음식을 만져야 되겠는데 누군가 촬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거는 카메라를 놓고 촬영할 수는 있어요. 영상 편집하는 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공부하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내가 강아지에 관련된 걸 영상을 올리겠다 그러면 강아지 촬영한 사진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걸로 채널 아이콘을 만들 수는 있겠지. 아까 제가 그거 촬영해 드렸잖아요. 펜 잡은 손을 촬영해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촬영한 거를 가지고 꾸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펜 잡고 계시는 손 모양 촬영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또 여러분이 딱 마음에 드는 거로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가시면은요, 여기 가셔서 요소에 가셔서 펜이라 검색하면 이런 거 뜨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이런 펜.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손이라고 또 검색하면은요,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손이 이런 건 있지만 여기다가 펜을 입힐래니까 참 애매하죠. 그렇죠? 이건 어려울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는 요소를 가져와서 작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보고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준단 말이야. 근데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여러 번 또 찍어봐야지. 아니면 본인 손을 찍지 않아도 돼요. 가족 중에 누구 있는 누구 한 사람을 펜을 잡고 있으라고 해놓고 본인이 찍어주셔도 돼. 어떤 사람은요, 그 손으로 하는 것 중에 종이 접기, 그 다음에 뭐 바느질하는 장면 이런 거를 영상으로 제작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혼자서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족들 보고 찍어달라고 하라고 했더니 가족분들이 귀찮아 하시는 거야. 장시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셀카봉이라든지 카메라 그 거치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찍으시더라고. 거기까지 이제 본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본인이 입맛에 맞게끔 촬영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디 아파트 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시내 건물에 가셔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아래쪽을 내려다보시고 아래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을 위에서 촬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배경으로 삼아서 촬영도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또 제재할 수는 있겠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뭘 촬영하면은 불안하게 느껴서 제재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있어요. 캘리그라피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한테 글씨를 써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전 손글씨가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저장해 놓은 게 없네.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 하는 선생님한테 제가 원하는 문구를 써달라고 했어요. 비용을 드리고. 그래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2023년 새해가 됐을 때 작년 말에 새해 대박 나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이 아래에 있는 문구는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이 문구는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유진 최? 최유진? 그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선교사 따라서 미국으로 가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유진 초이요.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이름이 여기도 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고귀하고 위대한 자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 보면 대박나세요라는 배경에 미리캠퍼스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게 그대로 새겨져 있네. 이거 망한 거네. 돈을 안 냈더니 이게 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토끼띠, 그래서 이제 연화장처럼 제 사진 집어넣고 소나무 사진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걸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나름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위기라는 한자인데 윗자는 위험하다는 뜻이고 귀는 기회라는 뜻이래. 이거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하셨대요. 위기라는 한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 위험과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어디서 이거 문구를 보고 이걸 제가 이제 옮겨 적은 거야. 2023년 이제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제가 이걸 이제 문구를 만들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생각날 때마다. 요거는 이제 제 교육에 이제 그 줄탁동기라는 글자입니다. 줄탁동기. 불가에서 내려오는 화두죠. 화두.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를 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건데, 야생성이 없는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스스로 부화를 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미닭이 알 입구를 깨준대요. 그래서 병아리가 이제 밖으로 부화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준다는 의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강의를 듣고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저의 교육의 화두로 삼은 글자입니다. 줄딱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얀색 배경에 지금 검은색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포토샵에 이런 데 들어가서 이 하얀색을 투명 처리하면은 투명 바탕에 검은 글씨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이제 포토샵을 할 줄 아니까 제가 쓰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저는 나름대로 생각날 때마다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500원짜리 동전 앞면 뒷면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들을 제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저는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많이 받아놓거든요. 이런 거, 이런 아이콘도 있고요. 일러스트 그림도 있고요. 효과음. 효과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유튜브 하려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많이 갖고는 다녀요. 글꼴도 있어요. 글꼴.
다음에 오실 때 USB 메모리 가져오시면 외장하드나 그럼 이거 다 담아 드릴게요. 태극기 사진 같은 거, 이런 태극기 사진이라든지 뭐 무궁화 사진 같은 거, 태극기 이런 거. 우리나라 국기 상 국가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저장해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를 좀 마무리 정리하시는데, 자, 이 다음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인 걸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나름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아까 한국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오랜 기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도 좋아하지만 남도 좋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나는 한국어를 남을 가르치고 싶어. 외국 사람한테. 그러면 외국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돼도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을 가르치든 친구를 가르치든 아는 사람을 가르치든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하면 그냥 저처럼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제를 여러분이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요거에 맞춰서 컨셉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이 배너를 잘 만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채널 아이콘, 요 그림도, 만약에 한국어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뭐, 기역년 한글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세종대왕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좋겠지? 요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요런 거를 이제 준비를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 한번 연습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안 되시면 다음 시간에 오셔서 개별 지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이제 설정하는 방법과 촬영하는 방법. 우리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거든요. 영상을 많이 촬영하시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장비도 좀 가져올 겁니다. 많은 건 아니더라도 거치대나 셀카봉 같은 거 가져와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는 요즘은 다이소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릴 테고 같이 연습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지금 43분인데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남은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